전원이 안 들어오신다고요? 예. 아, 이게 케이스를 새로 샀는데. 아, 케이스만 새로 샀고 나머지 부분은 예, 예. 예. 그럼 그럴 리가 없어. 그러더라. 여기가 딴 데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. 네, 이식한 건데. 와서 했어요. 교재 전원 좀 잘 못했나? 아니요. 잘 뺐는데? 수냉도 잘 끼셨고. 당연히 이거는 이것도 이 전원선도 지금 그래서 뱅 안 나와서 밴드 쓰겠죠? 다른 거는 뭐 기존에 뭐 쓰시던 거 예, 다 사용하던 거예요. 업그레이드 하셨구나. 네, 이제 보드랑 CPU 받더라고. 파워 LED랑 이런 거는 어디? 잠깐만 그런 걸 안 꽂으신 거 그런 걸 안 꽂으셨네. 예, 이쪽에다 그 연결되는 게 좀 이렇게 하고 이 케이스 확 먹혀. 근데 파워 LED랑 그거 없는 거예요, 케이스가. 파워 스위치밖에 없는 거예요. 아, 파워 스위치밖에 리셋도 없고, 예. 아, 그래요? 예, 예. 저도 이 케이스는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. 이게 파워 스위치밖에 없더라고요. 보조전을 잘못 끼셨네. 아, 요거는 요 전원을 잘못 끼셨어요. 이게 지금 두 가닥이 같죠? 예. 이게 지금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네. 이게 보조전원이 이게 네. 잘못 갔네. 이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? 아니요. 이거는 PCI. 4핀짜리 두 개가 있어요. 4핀짜리가. 아. 이게 보시면 케이블이 두 종류인데 예. 이게 잘못 갔네. 이게 어 잠깐만 이거는 이거 도로로 갔고 이거는 그래픽 고사던 거 어제 전 여기 이렇게 아예 선을 잘못 뽑아온 건가? 아 케이스가 이게 딱 맞네요. 예. 실행을 꺼버리는 게 아닐까? 아 손 위에서만 열면. 잘못 꼽으셨잖아요. 네. PCI 익스프레스라고 써요. 이거는 그래픽 카드. 그래픽. 두 개가 그래픽. 네, 그래픽. 잠깐만. 그러면 파워 잠깐만 들고 계세요. 네. 여기 문천원 선에 있으면. 요 문천원. 아 요거. 요거 있네. 아.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구나. 네, 이게 구멍이 같다고 그냥 같다고 저게 하면 안 되고. 네. 너무 쉽게 생각해. 네. 요거 이렇게 네 갈래로 돼 있는 게 네, 보조전원. 아. 네, 보조전원이고. 너무 쉽게 생각을 해보려고. 별건 아닐 것 같아. 선생님 그냥 이거 수냉장 이거 낄게요. 예. 네. 그거만 해드리고. 나머지 조립은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저보다 잘 하시는 것 같아서. 저도 뭐 그렇게 뭐 굉장히 잘하는 편 아니에요. 그럼 요거 꽂아드릴게요. 예. 꽂아드릴게요. 파워 아닌가 이거? 봐가지고 잘 맞고 잘 맞고 써보고 싶어서.
근데 그 PCI 익스프레스 이거 케이블이 왜 이렇게 많지? 네 개 있는 요거도 요거 두 개 있고 또 더 있으신 예, 그 두 개 더 있으니까 오,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많지? 보통 그렇게 한 두 가닥 이렇게 두 가닥만 이게 아 원래 그렇게 있구나. 아 700원 그 정도 있겠다. 그 두 개짜리 꽂혀 있는 거. 7만 원 넘지 않아요? 예, 넘지 않아요. 아니, 보기에는 이 7씩 굽는 게 나도 짜증나가지고 7천 원만 달린 거라 간단할 것 같아서 이걸 아, 샀는데 스위치 꽂는 게 이거는 그 아까 그 스위치 예, 하나만 있는 하나 있으니까 예. 간단하게 됐구나. 펜도 아마 펜도 펜 자리가 따로 있는데 이게 CPU 펜 자리가 아니고 펌프 자리에다가 내가 펜을 꽂았나? 지금 여기하고 여기다 꽂았거든요. 아, 아 저도 이거 처음 보는 이 버드는 처음 맞는데 펌프는 돌았었잖아요. 아 여기는 펌프 CPU 펜이 여기는 여기에 펌프니까 그렇죠. CPU 펜을 여기다 꽂아야 되고 펌프는 여기에 펌프니까 펌프를 여기다 꽂는 거 맞잖아. 아 그렇죠. 아니 아니 여기다 펜에다가 펌프를 꽂는 거예요? 잠깐만 써 있어요. 영어로 CPU 펜이라고 해서 이 펌프를 여기다 꽂아야 되고 펌프를 펜에다 꽂는다고요? 네. 아 그래야지 그래야 펌프가 되고요? 빨리 돌고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. 그냥 저도 이거 처음 보는 놈이라 보드가 예. 아니, 이거 보드 세분한 거더라고요. 아, 예. 여기다 아마 꽂아야 될 거야. 제 생각에는 여기다 꽂아야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. 뒤에 살이 빠졌나? 아, 요거 쿨러요? 예. 쿨러 안 들어가는구나. 그 쿨러는 저 뒤 봐드릴게요. 예. 아까는 이제 CPU 패널로 떴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. 네. 보드 LED 안 들어오면 바이오스에서 잡아야 되는데. 보드 LED가 원래 나오나요? 네. 저도 몰랐어요. 설정 이게 아 뒤에 이제 LED는 뒤에만 나오는 네, 거고. 애니메이터. 아. 어드밴스 모드에서 아 어드밴스 모드에서 툴에서 아 설정 애니메이터 여기서 비활성 활성화 이런 것도 남겨놔야지. 잘 되시네.